저희 조합원이 30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참석하신 조합원이 55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사람에게 한 분만 위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까지 해도 110명입니다. 그래서 과반 출석이 안 되기 때문에 총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사님 말씀 있습니다. 총회가 있고 대의원 총회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에는 우리 장관장님 200명 이상이 조합은 200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50명 이상의 대의원을 구성해서 대의원 총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그 총회에서 총회가 이루어지고 개의가 되지 않는다면 20일 내에 다시 모여서 또 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조직이 이제 크기 때문에 50명 이상의 대의원을 갖다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총회와 같은 똑같은 그 가름할 수 있다고 우리 정관성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총회를 정기 대의원 총회를 통일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테면 규정을 바꾸거나 그러려면 그 미리 이전에 있던 규정에 의해서 바꿔지는 건데 지금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의원제를 할 것이냐도 이게 법적으로는 불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총회 성원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홍유 이사님께서는 대의원제로 지금 저희 정관 24조 대의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인 이상이 조합원이 됐을 때는 대의원제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사실은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총회가 배회가 안 되는 데서 우리가 대의원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이사님도 법률자문 이사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있네요. 네. 대의원 총회를 할 것이냐 이거는 총회에서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정관상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그걸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이의사항이 없으면 바로 대의원 총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우리 법률 자문하시는 우리 조 변호사님. 네, 조사면이라고 합니다. 지금 후보님 관련 이사를 맡고 있고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회에서 이제 대의원을 결정하는 게 깔끔하겠죠. 근데 지금 총회의 의결사항이 3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의원회를 총회에서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의원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 24조에 있는데 그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라고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꼭 총회라는 형태를 거쳐서 대의원을 구성해야 될 필요는 명문상으로는 없습니다. 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이 혹시 가급되신 분들? 사실은 이 협동조합은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하는 모법에 근거해서 우리 정관이 만들어졌고요. 그 모법을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모법의 기준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정관에 의하면 전체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성원이 안 된 상태에서 총회를 하는 것은 총회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의견으로 대의원 총회를 하자 이렇게 대의원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을 전부 대의원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대의원 총회를 한다 이렇게 한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어떤 분이든지 하시면 사실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여러 번에 이 성원이 안 될까 봐서 여러 번에 거쳐서 메시지를 하고 또 그 응답을 받고 했는데 위임을 하신 분들이 이제 안 오시는 분들이 위임을 하셨고요. 물론 몇 번은 무응답인 상태도 있긴 하지만 이런 상태로 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총회를 진행하거나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출자를 하는 때는 한경연대 총, 한경연대 총회하고 다릅니다. 이건 이제 법적으로 자기들이 출자를 한 상태로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이사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요? 물론 이제 여기 참석 안 하신 분들 중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참석하신 분들이 대의원제로 전환을 해서 대의원 총회를 하자 이 안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집에 빨리 가시라고 결정을 빨리 하세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네, 숙기원님 동의하시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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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감사히 있었습니다. 네. 다른 분 이해 없습니까? 네. 그러면,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오늘, 대의원총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현재 참석하신 조합원들은 대의원으로, 여기 이 총회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군 해피파전 협동조합 2014년 총회 대의원총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록 서명 및 날인인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 우리 정관 36조에 보면 총회 의사록은 3명이 서명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 날인인을 3명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을 받겠습니다. 서명 날인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분이, 이 회의록이 문제 없는가만 이제 서명하시면 됩니다. 세 명이 해야 되는 법적 요건이니까요. 세 명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명인데. 네. 이거는. 방해중님. 네. 방해중님. 네. 네. 가까운 분을 추천하시면 됩니다. 바로 옆자리 앉으셨습니다. 아, 잠깐 치는 것 같아. 네? 가신 분을 추천하셨군요. 계세요? 아, 저 뒤에 계시는데 또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이소희. 네. 세 분 다 계시죠? 네. 그러면 이 세 분, 김시명님, 강현숙님, 이소희님. 세 분이 다 여성이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여성이었다고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세 분을 의사록 서명 및 날인으로 지정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네,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 세 분을 서명 날인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오늘 이 의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 부의 안건은 제1호 안건부터 시작해서 7호 안건까지 올라와 있고요. 오늘 당일 혹시 상정되는 네? 기타 안건이 있으십니까? 네? 아, 서기도 선정해야 돼? 서기는, 여기. 김복녀 조합원을 추천합니다. 아, 김복녀 조합원을 서기로요? 네. 멀리서 오신 분을 꼭 서기 시켜야 되겠습니다. 아, 이게 안에서 좀 하시지. 저기, 우리 김복녀 선생님은 중요한 그, 이때만 통역을 할 때나 이럴 때 모셔와야지. 그, 기록하시는데 꼭 하시라고. 죄송하죠. 네?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러면 서기는 김복년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전 총회 의사로 낭독 및 승인 있겠습니다. 윤명원 조합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저희 총회 자료 유입해 주시면요. 중고대표 발전 협동조합 법인 창립초의 총회 의사로 소립 공고일은 2013년 7월 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개최 연월일은 2013년 7월 14일 일요일 오후 4시. 장소는 법률적 서울회관 4층 법당. 총 설립 동의자수 50명. 참석 설립 동의자수 34명. 발기인 대표 장상덕.
사정부와 2부 총회가 있었고요. 계획서명으로 정상국 준비위원장을 창립준비위원회 추천으로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고 둥근 햇빛 발사 학생과 법인 창립 총회시장을 선언했습니다. 성원은 임시의장이 선출 동의가 50명 중 34명 참석 위임 16명으로 총 50명이 참여한 것으로 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했습니다. 의사 서기와 서명 날인을 선임하였고요. 다음으로 의사 일정 확정을 하였습니다. 제2호 앞에서 제6호 앞서까지 설명하고 의사 일정을 확정하고 요청하고 의사 일정이 확정됨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건 심의가 있었습니다. 제1호 의안은 영칭의 건으로서 저희가 둥근 햇빛 발전 협동조합과 엄불교 햇빛 발전 협동조합 두 가지 안을 놓고 투표를 결정하여서 투표 참가자 29명 중 둥근 햇빛 발전 협동조합 16명, 엄불교 햇빛 발전 협동조합 9명, 1명 조건으로 둥근 햇빛 발전 협동조합으로 결정됨을 선포하였습니다. 제2호 의안 정관 승인권은 제2호 의안 정관 승인권을 상정하여 둥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의 명칭을 정해졌으므로 가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명칭을 수정하는 등 46조 2번의 임기, 46조 2항의 이번의 연임에 대한 건, 제17조 1항 최초 출자에 대한 건, 제17조 2항 제한 출자에 대한 건, 그리고 제17조 1항의 최초 출자에 대한 건을 제2안으로 정관 승인권에 대한 승인을 물어서 이를 통과하였습니다. 제3호 의안은 초대 임원 선거관리 규약안 승인의 건으로서 초대 임시의장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규정임을 설명하고 초대 임원 선거관리 규약안을 상정하고 승인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제4호 의안은 초대 임원 선출의 건으로서 제4호 의안 초대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여 투표 참여자 21명의 전원 참석으로 이사장 강혜윤, 이사 정상덕, 이유진, 홍기성, 김재영, 조성호, 전홍유, 강사지현관, 윤구리 등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제5호 의안은 2013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승인의 건으로 강혜윤 초대 이사장이 제5호 의안 2013년 사업계획안과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동의와 제청을 거쳐 설립 동의자 전원 찬성으로 2013년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이 승인됨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내용은 회의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회의록에는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 주변의 10페이지에 이사 명단에 전홍유 의원님이 이사님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 이사력에는 있는 거죠. 네. 이사로 전 회의록을 들으시고 또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없으면 승인해 주시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네. 네.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전 직전 의사록은 이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으로 2013년도 감사 보고서 승인 의견입니다. 감사이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윤석열 감사님이 나오셔서 감사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위는 둥근 햇빛 발전 협동조합 정관 제51조 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본 조합의 운영 및 회계 전반 사항을 점검하고 감사함에 있어 적절히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감사 기간은 2013년 7월 14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2013년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 및 회계 전반 사항에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감사를 통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14쪽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항목별로는 보고 드리지 않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총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수제화들이 출자해 협동조합을 출범한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발전사업화가 신청에 들어간 가락, 덕진, 함열교당의 햇빛발전소를 시작으로 100년 성업회와 함께 100개의 햇빛발전소 설치로 에너지 전환 등에 큰 기여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교당 및 관련 기관 등에서 햇빛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교단 100년에는 반드시 100개의 발전소가 설치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계속 설치될 발전소가 협동조합의 정신을 지키면서 활성화되기를 기대드립니다. 2014년 3월 16일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감사 지휘관 윤승이었습니다. 기업관 감사님과 임금희 감사님께서 감사를 해주셨고 이 감사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2013년도 감사 보고에 대한 승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1호 안건 2013년 감사 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하는 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제2호가 2013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설명을 우리 오윤경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둥근햇빛 발전협동조합 에너지 팀장을 맡고 있는 오윤경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그래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가슴에 달려있는 별을 보이시죠? 이 별이 조합원, 여기 참석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이 제게 달아와 주신 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뭐 별도 따지고 하늘에 있는 별도 따지고 달도 따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 모이신 조합원님들은 제게 별에 따주신 진정한 조합원이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보답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를 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2013년 둥근햇빛 발전협동조합 사업 경과 및 평가를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는데요. 아, 손발이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데 조직사업으로 이사회와 집행위원 연석회의를 가졌는데 이사장으로는 강혜윤, 감사로는 윤근희 지영과 이사로는 김재영, 이유진, 전홍유, 정상덕, 조성호, 풍기성 그리고 홍보위원으로는 박형공, 윤혜상, 이승현 교육위원으로는 유원정, 양문수, 박대성 님들이 저희 둥근햇빛 발전협동조합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매달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가져서 그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사업으로는 일단 조합원 모집을 하였는데 총단에서 홍보부스를 9월달에 운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10월달에는 보훈장날 그리고 11월에는 중앙총부에서 조합 모집 활동을 하였고 상시적으로 모집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 12월 31일 현재 271명이 조합원이 모집이 되었고 출제하신 총 금액은 4,107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분포는 지금 첨부해 그 자료집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목표 달성한 금액은 예상하기로는 7천만 원이 목표였는데 4,107만 원으로 59%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9%라는 숫자를 보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예산 잡을 때 개인적으로 출제한 금액이 15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희 지금 4,107만 원에는 대부분 154명이 5만 원을 출제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5만 원이 출제가 되어서 5만 원 출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출제금이
59%밖에 달성이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4,107만 원을 저희 조합원 271명으로 나눴더니 15만 원이 조금 상회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평균보다는 더 많은 이 출제해주신 분들이 계셨다는 게 되니까 그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또 앞으로도 더 조금 더 이런 좋은 뜻의 활동을 하는데 증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햇빛발전국 건립 판매 사업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면은 지금 햇빛발전국 설치를 위해서 지금 현장 실사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햇빛발전국 설치 및 협동조합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개의 햇빛교당 설치 등에서 업무를 위한 원부교와 MOU 체결을 추진하는데 합의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일부 행사에서 시작을 했던 원부교 100주년 기념 성업회의 햇빛발전소 지원 사업을 성업회와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4개의 교당이 선정이 되었고 우선 이번에 3개의 교당이 우선 설치가 되어서 신청 중입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으로는 지금 임원 및 직공 교육이 실시가 되었었고 그리고 조합원 교육이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이 조합원 교육은 2013년에는 주로 그 환경연대에서 지원을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조합원 교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 계획 발표 드릴 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사업으로는 지금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에 구성하는데 참여하였고 그리고 지금 지역적으로는 동작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으로는 온라인 홍보를 하였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홈페이지와 밴드 그의 그 SNS를 개설을 하였고요. 그리고 원불교 매체를 활용을 하여 지금 저희 조합원 모집과 저희 조합 활동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성업회 기자 간담회에 저희가 참석을 하여서 그 기자분들이 그 햇빛 발전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향, 중앙, 한겨레, 연합뉴스 등의 햇빛교당 기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났는데 이거에 대한 저희가 책임을 져서 100개 햇빛교당을 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하였습니다. 일단 이상 저희 사업보고를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결산에서는 지금 제 상태표를 보시면은 자본금으로 조합을 출제한 4,107만 원이 입금이 저기 자본금으로 들어와 있고요. 지금 결손 미처리 금액으로 그 손익계산서에서 보시면은 지금 인건비 그리고 저희 조합 등록할 때 사용했던 그 세금과 공과금으로 해서 총 311만 3,390원이 손실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자산의 총계는 3,795만 6,610원입니다. 자료들이 있으니까 불을 켜주세요. 네. 그리고 이 사용의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지금 2013년 사업 실적이 햇빛발전을 올리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라든지 MOU 관계라든지 또 발전 사업자를 내는 데까지 여러 가지 그 지금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계속 세우고 있는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지금 결산보고까지 그 자료를 좀 충분히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분이 사실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발전을 안 하니까 좀 보고가 좀 충분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 네. 저한테 의견을 주시고 옵니다. 나가버리셨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 평가 자료 맨 앞에 1번에 보면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연석회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마치 저희가 이제 조직교육 집행위원회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정관에는 집행위를 줄 수 있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조직을 자꾸 많이 만들어서 그 관리하느라고 힘들게 하는 조합이 되지 말자. 그래서 그런 그 결정단위까지 집행까지 이제 이사회에서 좀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실행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좀 편한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행위원 연속회인데 집행위로 돼서 아마 조직도하고 좀 맞지 않다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이사회의 뭐 실무단위와 연속회의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평가서를 그렇게 좀 수정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주셨어요? 네. 저희가 그 조직을 아주 그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불필요한 조직들을 좀 없애려고요. 집행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13년 사업실적 결산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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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네.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급적이면 누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또 누가 재청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기록하는 분들이 싫을 겁니다. 기록하는 분이 비건불균인데요. 네. 동의하시는 분. 누가 좀 예 감사합니다. 네, 변경을 제청합니다. 네, 동의와 제청이 있으므로 제 2호 안건인 2013년 사업실적 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제 3호 안건으로 잉여금 및 손실금 처분 승인을 건입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죠. 네. 네네. 여기 자료실에 문서가 다 이 내용이 들어있죠. 네. 문서가 있는 것들은 문서로 전체 안에 받은 건 없던 하나하나씩 다시 하시는. 네. 우선 이제 사업보고와 결산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이 이유를 어떻게 문서로 일괄을 받자 이런 말씀입니다. 네. 진행에 대해서 이런 말씀 계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또 정관 개정이라든지 2014년 사업계획 같은 경우도 있는데 좀 보셔야 되는데 그냥 자료집으로 하는 거 괜찮을까요? 괜찮겠습니다. 네? 네네. 네네. 그러죠. 그러면 진행 발언을 받아들여서 주요 내용만을 승인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3호 한번 보시죠. 잉여금 및 손실금 처분에 관해서 2013년 미처리 손실금 11만 3390원을 다음 회기로 이월할 것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신속하게 동의를 해주셨다. 하여튼 이름은 나중에 그 기록하시는 분이 좀 동의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목소리를 파악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및 손실금 처분 승인을 거는 원한대로 가게 됐습니다. 제4호관 정관 배정 및 규약 제정 승인의 건인데 아까 진행 발언을 해주신 대로 내용 보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안에 대해서 승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네, 지금 현재 전광 개정 및 규약은 저희가 규약을 지금 많이 만들지 못해가지고 그 규약을 이제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에서 규약을 좀 몇 가지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자료집에 있으므로 그 내용을 보시고 교학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법에서 근거해서 만들고 다른 타 그 조합의 그 규약을 참고해서 만든 겁니다.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4호 학번 정관계정 및 규약 제정 승인의 건은 원한대로 가결됐음을 가결됐습니다. 네네. 아, 그 치기 전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아니면 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쇼키를 쳐버리고 나면 마이크 네, 마이크 약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결은 됐는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62쪽에 대의원 선출 규약이 있습니다. 4조에 보시면 이게 좀 이게 지우고 이제 인쇄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삭제를 못했는데 4조에 뭐 화살표에 사업년도 종료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없는 부분이니까 예. 네, 이 부분은 삭제하시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5 안건으로 임원 선임 및 승인의 것입니다. 지금 저희 그 제안 설명을 제가 바로 드릴게요. 이사회에서는 지금 유원정 이사님과 유원정 조합원님과 이태옥 조합원님을 이사로 추대해서 이 총회에서 승인해 주시기를 해주시라는 난입니다.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유원정 조합원님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그 부위원장을 맡으시고 계속 해왔는데 이 함께 계시는 이제 그 우리 수산 정상덕 담임 교무님이 이사장이 되는 것을 생각해서 이 조합 이사를 뺐었으나 안 하시기로 했는데. 수상님이 다른 데로 가시는 바람에 이제 그 유원정 우리 조합원님이 이사를 하시는 게 적당하겠다 하는 거고 이태옥 조합원님은 우리 환경연대 사무실장이신데 업무의 여러 가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이사로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두 분을 이사로 초대했습니다. 이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동의와 재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나중에 그분이 누군가를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제5호 안건 임원 선임의 건은 유원정 이사님과 이태호 이사님을 이사로 승인하는 것을 가결하겠습니다. 2014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은 이 자료를 보시고 다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 질문하시고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일괄로 상정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좀 설명이 좀 필요하죠. 네. 올해 이거는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요. 올해 우리가 어떤 정도 금융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조합에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오 팀장님이 설명을 쉽고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다른 지금 햇빛발전소 설치 확대 판매 사업 방향은 협동조합을 통한 에너지 공동체 운동 참여 100개 햇빛 교단을 통한 금법의 사회화를 사업 방향을 잡고 있고요. 목표는 500kW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설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 설치 계획으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와 같이 햇빛 교단 1차 선정으로 되어 있는 데는 45kW 그리고 북구로 예정되어 있는데 55kW 시설 규모가 한결학교 등 시설적인 데 300kW까지 가능한 지역이라서 시설은 크게 들어가서 300kW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교당은 이제 10kW 정도의 규모의 교당들을 모아서 100kW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kW를 전력이 생산이 되면은 1년간 58,400kW의 전기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판매량이 21억이 넘는 거죠. 그리고 시설 투자비는
12억 5천만 원이 넘는 거, 그걸 이렇게 6개월과 1년을 나눠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순수하게 이건 판매량과 투자비를 다른 비용을 대하지 않는 거지만은 거의 두 배 정도의 차액이 이득이 생기는 실현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10kW 정도의 그런 거를 모아서 100개의 교당을 주로 목표를 했는데 지금 저희 2014년에는 저희 목표를 수정을 해서 킬로와트를 큰 시설을 위주로 일단 먼저 올려서 저희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른 조합 교육과 홍보와 그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자료에 보면 0.5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올해의 계획이 지금 에프발전을 시작해도 6개월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0.5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그 자료를 봐봐요. 도표를 했는데 우리가 제일 지금 관심있게 보는 부분이 다음 이 부분인데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이 나고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올해 500kW를 예정하고 있고요. 이 예정된 것이 1년 동안 저희가 과잉하게 이렇게 산출을 하지 않았어요. 가장 적정하게 산출을 해놓은 상태고 이것이 1년 동안에 시설비와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올해 계획은 이제 이 37쪽에 있는 설비 용량 예상이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 내용 보시고. 원한 가격을 동의합니다. 네. 조합원님 성함 아시죠? 네. 다른 재청 있습니까? 네. 이유진 이사님 재청 있습니다. 그러면. 제6화한 2014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제7호 안건 차입금 최고 한도액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설명을 우리 김재영 이사님이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니, 제가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나와서. 제7호 안건. 부설이사를 맡고 있는 김상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차입금을 올해 한 10억 정도를 좀 잡겠다는 게 신설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빚을 저희가 좀 다른 데서 빌려와서 발전소를 짓는다는 문제가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좀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금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금리가 2.7% 서울시 같은 경우 1.7% 근데 저희가 이제 1.8%를 짓는 경우에 순수 투자비에 대한 수익금이 16%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조합비로 1억을 시설을 투자했을 때 나는 수익금이 16%인데 차입금을 만약에 1억을 차입금을 한다고 2억이 되는데 그러면 이자 빼고 못 빼고 하면 조합원의 투자 수익률이 저희가 6년에서 3년으로 뜨길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 조합 투자비, 조합원의 조합비가 실제로 500kW를 올릴 수 있는 조합비는 아니에요. 그럼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출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 구체적인 것을 이사회 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빚을 떼겨 쓰는 거고 빚을 뭐 권장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차입 경영은 아니고 국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보증해주는 어떤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차입금 최고 한도액을 지금 올해 이사회에서는 10억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총액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kW를 지금 올해 목표로 세운다면
실제로 우리 조합비는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조합으로 참여하면서 그 당에서 가지고 들어올 것까지 예상해봐도 우리가 뭐 불과 몇 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입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차입금 한도액을 우리가 빚의 한도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안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에서는 10억으로 차입 한도액을 이제 정하고 이렇게 총회 올렸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고. 네네. 이 한도액이 올해 2014년도 한도액입니다. 앞으로 한도액입니다. 나 지금 이 상태는 저기 올해라기보다는 계속 누적될 수 있죠. 올해 한 해에서 1년에. 2014년도에 한해서 10억 이내로 차입을 한다. 네네네. 내년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년에는 이제 총회에서 또 정해야 되고. 내년 차입금 한도를 총회에서 정하게 되는가요? 만약에 이제 차입금을 우리가 그만큼의 차입금을 찾다면 다시 정해야 되겠죠. 여기 이사회 때 이제 금액이 제가 이제 또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빠진 이사회 때 걱정이 되긴 했는데 금액이 그러니까 저의 욕심에는 한 20, 30억을 해야 되잖아는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금액 조정은 가능한데 올해의 1조 정도 10억을 잡자라고 이사회 안건으로 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변경을 가능하다 보면 금액은 뭐 이사회 이입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10억 한도로 해서 뭐 그런 안건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차입금 최고 한도액을 10억으로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이 됐어요. 여기서 뭐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승인이냐 안 승인이냐라고 하는 거. 근데 만약에 그걸 이거는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게 올라온 아니니까 만약에 그대로 되면 여기서 꼭 또 이사회보다는 총회가 더 주요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또 말씀해 주시면 금액 조정을 하는 것도 가하지 않을까? 네, 저 10억으로 상향 조정. 네, 지역관조합 조합원님께서 20억으로 상향 조정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30억. 30억. 네, 잠깐만 말씀 먼저 하십시오. 예, 매출을 받을 때 뭐 저희가 받고 싶다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조건을 따는 조정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한도를 굳이 정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여유 있게 정해놓고 조합에서 뭐 이사회라든가 여러 의견을 통해서 그 뭐 금액을 쓰고 안 쓰고 이렇게 할 거니까 아예 여기서 한 번씩 새롭게 제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10억이라는 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300%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300%밖에 안 한다는 것도 뜻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목표를 높게 잡고 뒤에 선주셨는데 사업계획만 36쪽에 보면 사업계획 설비용량이 사업계 용산가라는 명시도 있는데 설비용량 500kW 내가 사업계획 약 12억 5천만 원 출자금 있고 전 이런 포함한 차입금 있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예상되는 이 금액을 써놓으신 것과 지금 차입을 하겠다는 금액과 기술적인 부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500kg를 했을 때 우리가 실제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을 조합원 출자금하고 이월금 및 차입금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이때 차입을 할 때 최고 한도액을 우리가 빚을 내는 최고 한도액을 얼마나 정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거 얘기는 그거는 이게 한도를 정해놓는 거하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빚을 많이 내는 게 다른 조합 같으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을 운영하는데 이런 일반 다른 조합 같으면 우리가 이 조합을 하는데 빚을 많이 내면 결국은 조합원들이 안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햇빛발전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서울시하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우리가 빌려다가 햇빛을 발전소를 올리고 그 발전소에서 난 수익으로 그 원금을 갚고 이제 또 조합에 잉여도 이제 배당하고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조합은 조금 작은데 뭐 10억의 그 차입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자 조합 같은 경우나 소비자 조합 같은 경우는 그런 차입을 하게 되면 이게 조합원들의 그 어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햇빛발전 같은 경우는 그런 기금을 이제 끌어다가 햇빛을 올리겠다, 발전소를 올리겠다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이걸 다 참고한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 지금 30억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네, 김선생님. 일반 협동조합. 아,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네, 그런데도 일반 협동조합인데도 조합원들의 그다음 그 출자금 이외에 이렇게 대출을 그렇게 거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아,
사업에 따른 그런, 네.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충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햇빛발전소의 발전사업자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고요. 왜냐하면 발전사업자의 그 증서 자체가 일정한 규모가 되고 일정한 수익이 있다는 기본적으로 사업 검증이 된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예. 말씀하셔도 지금 금방 이해가 좀 부족하거든요. 예. 제가 많은 시간을 좀 노력을 해서 갖추어서 공부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각 교당에 저는 가락교당 교도인데 여기 지금 가락교당이 여기 지금 저기 이렇게 올려져 있어서 교도로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가락교당뿐만 아니라 여기 네 개 교당이 이렇게 핵빛발전소를 해서 정말로 이렇게 도움이 되었는가, 공간에 큰 도움이 되었고 또 사회적으로 설명도 되었고 그 단체에 여러 가지 좋은 의미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실적이 있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관련되신 분들이 이렇게 성공적인 대사회적인 그 발품을 하더라도 많이 정보를 그 좀 이렇게 이렇게 영감 연계가 돼서 좀 알아오셔서 우리 조합원님께 이런 이렇게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희망을 갖고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수성대 중심으로 이제 하면은 참 희망 있고 좋겠다. 아 이러한 그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저처럼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보다도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꼭 우리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햇빛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공간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활용해서 한국적인 확장을 구하고 도움이 되었다는 성공 사례를 좀 알려주시는 네. 그리고 좀 용기를 갖고 좀 취직하지 않을까 하면서도 좀 긍정적인 그러한 희망을 갖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안건을 먼저 다루고 다음에 뒤에 하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몇 말씀 몇 분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 이 안에 대해서 차입금 한도액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현행 지금 10억 그 한도액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안하고 좀 더 올려서 30억으로 해야 된다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죠. 예, 그 2014년도 한해에 대한 차입금 돈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2014년도 예산안이 이 신설비가 12억 5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이 각 조합은 출자금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하겠다는 시설에서의 그 이 시설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2013년도에 한정된 그 이 차입액건이라면 10억 정도가 적정할 걸로 생각이 돼서 예, 원안대로 그냥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원안에 동의하시면 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떤 프로젝트는 가능하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크게 두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30억에 뭐 가능한 큰 금액을 일단 해놓고 추진 과정에 좀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미는 다 액수의 문제이긴 하지만 의미는 다 알아들으셨죠. 현행대로 하면 적정하겠다 계획된 대로 또 30억 정도는 일단은 4억을 좀 더 크게 보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액수는 10억과 30억으로 두 개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다른 의견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현재 아닌 2014년 차입금 최고 한도액을 10억으로 한다. 이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파악해 주시고요. 전체 몇 명이요? 15. 15분이시고요. 좀 더 올려서 30억으로 해야 한다 하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계세요?
20명이네요. 다수로 하면 지금 2014년 차입금 최고 한도액을 30억으로 하자 이 안이 20명 동의하셨고요. 10억으로 하자는 원안에 15명이 동의하셨으므로 종다수에 의해서 20명인 30억으로 승인되었음을 가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마련된 안이 다 이렇게 진행되었고요. 제 8호 안건은 기타 안건으로 당일 상정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의안을 상정해 주시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호 의원님. 당일 상정하면 네. 끝나면 되나요? 네. 먼저 안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기회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혹시 안건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 없으시면 기타 안건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요. 취임, 뭐죠? 위촉장은 안에? 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 그러면 새로 이사로 선임되신 두 분에게 위촉장을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한 그 우리가 의문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그 햇빛발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정말 그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협동조합 교육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두 번을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 협동조합 교육을 통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그 우리가 개념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 정말 그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교단에서 원부교에서 하는 이 조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좀 거대 담론에 해당되는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지금 그 우리 이성순 조합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그 지역에서 이게 교단이나 이런 데서 이 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조합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정말 그 너무 거리가 많아서 우리가 그걸 교육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또 열심히 계속 시사를 다니고 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충분히 이 500개가 넘는 교단이나 기관을 다 이렇게 다니고 있지 못해서 교구 단위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명 교무님께 질문했습니다. 김재욱 이사님 말씀에 어쨌든 저희가 이 그 조합을 통해서 하는 그 조합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경제적인 이 부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연결되다 보면 조합 정신이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같이 가신 분들 이사님들과 고민 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하나 드릴 것은 오늘 아까 그 양길 이사장님이신가요? 네, 양길승 이사님이요. 그분들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 햇볕 발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햇볕 발전. 우리는 햇빛 발전. 그래서 용어 자체가 햇볕으로 바뀌었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어쨌든 햇볕 그래서 둘 다 좋아요. 햇볕으로 요즘 새롭게 바뀌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냥 저는 언어학자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지만 빛과 볕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빛은 광이고요. 볕은 따뜻하게 하는 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열이 아니고 우리가 태양광이거든요. 그래서 네. 햇빛이 맞다고. 네. 두 분이 이제 그냥 개념을 크게 갖지 않고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요 분이 감사합니다. 진행 발언에 의해서 쉽게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 오늘 규약을 여러 개를 함께 자료 중에 있는 규약들을 다 함께 승인하신 겁니다. 거기에 보면 대의원 선출 규약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대의원에는 1년으로 돼 있어요. 대의원 임기가. 네. 그런데 지금 2년으로 바뀌었나요? 이게 자료 중에 또 1년으로 그냥 정관에 그냥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니, 저희는 이사회 때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대의원, 지금 현재 오늘 오신 분들은 아까 동의하신 대로 대의원으로 다 전환을 해주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50명은 넘었지만, 앞으로 이제 대의원을 교당별로 하게 되면, 교당별로 이제 숫자를 하고 그러면, 교당에서는 이제 대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 중에서 대의원을 어떻게 이제 구성할 것인지는 저희가 이제 현재 있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대의원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의원을 어떻게 더 이제 확보하고 또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는가는 저희 이사회에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를 해서 대의원들을 선정하고 하는 이사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간을 바꾸지 않고요. 내년에 상황에서 1년으로 해놓으면 차라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의원이 되셔버리셨잖아요. 그 2년 동안 아니 그거는 아 저희가 대의원을 사퇴를 하게 되면 그 대자녀 임기를 하게 되거든요. 다른 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제 그 부분은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아니신 제 말씀은 우리가 그 제 1 안건에 정감경공 반으로 1년씩만 한다면 내년은 1년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3개월 전에 이 법에 의해서 3개월 전에 선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됐든 똑같습니다. 네. 아니 이분이 1년을 하고 그만두더라도 다시 선임을 해야 되고요. 2년을 해서 해더라도 사퇴를 하면 됩니다. 3차 선임이 총회 때 그날 대의원으로 선출 불가능하나요? 아, 그 이전에 정적수가 아니 누가 대의원인지가 돼야 되죠. 그런데 막 총회 날 와서 내가 대의원이다 이런 표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규약대로 하겠습니다. 네. 소원을 드려서 모르겠다만 조금 보충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등가상에 나와 있지만 50명 이상의 대의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50명 이상이면 왜냐하면 이 많은 인원이 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의원은 누구든지 대의원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성한 게 이제 자기 스스로 자청할 수도 있고요. 뭐 지역별로 활동할 수도 있고 50명 이상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은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조합 원칙에 의해서 누구든지 다 그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임기지만은 많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좀 빠져버렸는데요. 왜냐면 탈퇴나 또 아니면 부득이하게 대의원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의원을 다른 사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좀 빠진 부분이고, 내년에는 조합, 대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대의원 아니면 조합원이 누구든지 종이는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결권은 그 대리인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의원은. 오늘 이제 2시간 반 동안, 반이 총 지나가는 동안에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오기 시작했죠. 더 하면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드레스 코드가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표도 붙여놓고 그랬는데, 예, 오늘 베스트 드레서를 선정, 한결 발표해 주십시오. 선정됐죠? 발표해 주세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드레스 코드 말씀드렸는데 정말 소화하시기 어려운 노란색 드레스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어떻게든지 노랑을 찾아서 찾아 꺼내서 오셔서 너무 저희 감동했고요. 모든 분들이 다 베스트 드레서십니다. 뭐 저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러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예, 오늘의 베스트 드레서입니다. 예, 저희 오늘 행사 때문에 옷장을 빌려서 10년 만에 저 노란 가디건을 꺼내서 입고 오신 저 용기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도배될 정도로 그렇게 홍보가 많이 기사가 났는데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교단 내의 현실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운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는 이 남성 위주의 전투적인 운동을 하다가 이 환경연대를 하고 핵발전을 해보니까요. 이게 역시 융합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 지금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여성 운동하시고 아동 청소년들 교육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니까 저런 분들이 오시니까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투적인 그런 운동을 하던 사람들하고는 달리 아주 나긋나긋하게 표현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저도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밴드도 하고 뭐 술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융합된 운동이 우리 곁에 이제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운동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절전 운동이 반드시 예, 수반돼야 되는 발전 운동이고요. 그래서 절전, 발전 그리고 우리의 목표인 탈 운동이 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연구원에서 몇 시간은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조합원도 한번 꼭 오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